국정감사 돌입 하루 전인 지난 6일 광주 광산을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전남 나주의 한 골프장을 찾았습니다. 이날 골프 회동에는 대기업 임원 등이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민 의원은 지인들과 광주의 한 골프장을 찾았고 이번 주말에도 골프 회동을 추진했다 논란이 되자 급히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감사의 재보궐선거로 당 지도부가 총력을 쏟을 때였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민 의원에게 엄중 경고하고 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조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민 의원은 신중하지 못한 처신으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당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여 성찰과 정진의 계기로 삼겠다고 사과했습니다. 장성 출신인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도 골프 구설에 휩싸였습니다. 지난달 21일 경기 이천의 한 군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중 호우로 경기가 중단됐는데 이를 놓고 골프장 측과 실랑이가 벌어진 걸 한 언론이 보도한 겁니다. 강 의원은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군 골프장을 찾은 것이고 골프장의 일방적인 경기 중단 통보 행위에 질의한 것도 국정감사의 일환이었다는 입장입니다. 저희 의원실을 대상으로 언론을 통한 음해 행위를 하는 감사에 대한 피감기관의 조직적 저항으로 생각됩니다. 육군본부는 해당 언론 보도의 경위 등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문제가 있으면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